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입니다. 오늘 4월 10일 한 주간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자, 전일 미국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 다우존스는 1.22% 상승했고요. 자, 나스닥 지수도 0.77%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3% 하락. 유로 다 양호한 흐름인데요. 독일 2.2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전 세계가 지금 약간의 안도 랠리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연준에서 2조 3천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을 하자면요, 2,800조 가까이 자금 투입하겠다. 유동성 공급, 기업체 대출 관련, 그리고 회사채, 지방채 매입에 지원을 하겠다. 특히나 투기 등급 회사채, 정크 본드라 그러는데요, 여기에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한 호재로 반응하는 것 같고요. 유가에 대한 부분은 감산 합의가 5월 1일부터 2개월 동안에 1일당 10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든지 여타 OPEC 플러스 가입국이 아닌 나라가 참여를 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니까 아직까지 유가는 흔들림이 많아요. 자,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닥터케이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생방송 중에 매매한 야간에 크루드오일 매매 기름이 그죠 상당히 급등 나가는데 닥터케이가 퍼펙트하게 녹방 이후에도 좀 더 추가해서 뭐 한 884달러 정도 여러분들께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 받았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 리딩 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다. 1번 눌러 예야. 아니야, 꼴랑 뭐 884달러로 무슨 리딩 해. 그럼 안 하겠습니다. 자, 수익 공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날 먹어요, 맨날 먹어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간단하게 먼저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6개월 플러스 1개월 최초 할인 이벤트 할 테니까요, 들어와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방송 안내에 보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들어와서 한번 챙겨 보십시오. 오늘은 모든 해외 선물이 휴장입니다. 미국장도 오늘 4월 10일은 휴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힌트를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장대 양봉으로 이 저항, 강력한 저항이 20일이거든요. 하락하다가 처음 오일선은 비교적 뚫었다가 또 뭐 그죠? 올라가기가 쉬운데 20일은 한 방에 뚫기가 잘 쉽지 않습니다. 중심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뚫었으니까 그렇게 우려할 바 없다 말씀드렸고 역시 그렇게 나왔어요. 그죠?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닥터케이는 좀 특장점이 있다. 선물 옵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저께 보신 분들 되게 놀랐을 겁니다. 너무 빠른 속도에. 그죠? 자, 그래서 미국 시장도 오늘 휴장인데 지금 현재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흔들려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개장 상황 보니까 동시호가에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조금 흔들리는 감이 있는데 장 열려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환율이 지금 현재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통화수합도 체결되어 있고 600억 달러 규모로 되어 있는데 한 150억 달러 정도 지금 먼저 시행이 됐다 알고 있고요. 이제 1220원과 1200원 사이에서 좀 횡보하지 않을까. 여기 위로 올라가기에는 확률이 좀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밑으로 처지면 외국인 매수세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통계를 보면요, 1250원 건대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통계로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뭐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타 해외 증시도 20일 다 돌파하는 모습. 우리나라 시장 보자면요, 우리나라도 제법 강하게 오른 이후에 횡보 조정을 한 3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리 없거든요.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어제 옵션 만기일에 주가 흐름 퍼펙트하게 여러분들께 일일이 설명하면서 이유를 말씀드렸으니까 꼭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로딩된 방송에 보면 옵션에 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어저께 시초가 예측한 거, 어제 아침에 생방송에서 예측한 부분이 맞았는지와 그 다음에 아침에 로딩된 방송 비교하면서 하시면 옵션에 대한 부분 가벼운 내용은 다 어느 정도 숙지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
아주 강합니다. 그죠? 아주 강하고, 저항권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안 밀리는데요. 코스닥은 일단 저항권에 봉착했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은 특히 등락이 심해요.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테마성의 종목들, 고점 부위에 따르면 안 된다. 다시 한번더 경고의 말씀 드립니다. 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볼린저 밴드 여기가 상당히 저항의 역할을 할수 있는데, 1879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제 1900도 넘어서고, 이제 2000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장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최근에 매도 보면요, 여기를 강하게 죽이기 위해서 때리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 방송에서도 올라와 있는데 현물을 매도하고요. 왜냐하면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이거든요.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이 베이시스인데요. 그게 마이너스라는 것은 뭡니까? 코스피 200이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매도를 하고요. 프로그램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오고 상대적으로 싼 선물을 매수해두르는 기조가 외국인 투자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닥터K가 너무 우려하지 마라. 상승 충분히 할수 있다. 외국인은 상방이다 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 근거는 3월 만기일 이후부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보기로는 최근에 보기로는 역대급이에요. 그죠? 왜 그런가? 현물을 좀 팔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하면 조금 저렴한 표현으로 손가락 빨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6만 계약 이상 사들었는데 밑을 폭락시킨다고요? 그럼 저 선물 다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숨고르기는 할지 몰라도 여기 상황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밑으로 안 쳐지잖아. 이 양봉 밑으로. 양호합니다. 오늘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죠. 자, 장 출발하기 직전인데요. 자,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현재 출발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뭐 크게 우려할 거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시장 올라가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닥터K가 기관 외국인의 펀드 안에 있는 종목군들하고 거의 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종목이 펀드에 없으면 제 손에 장을 지질게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다섯 종목이 기관 외국인 포트 안에 없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장 출발합니다. 자, 오신 분들 더 반갑습니다. 자, 어저께 옵션 만기일이라서 좀 억지스러운 물량이 안 나왔거든요. 억지스러운 물량이 나오면 후폭풍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되게 많이 땡겼다든지 되게 많이 뺐다든지 하면 후폭풍이 있을 수 있는데 별로 그런 조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그냥 정상적으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 시장이 오늘 휴장이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좀 좋아요. 왜? 선물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냥 전략대로 기관 외국인이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그렇지만 시장이 박살날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and KMW,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 포트폴리오 노 해칭 안 됐습니다. 시장 반등하는 거 포착하고 올라가기 전에 다 던졌어요. 몇만 원이라도 먹은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풀 베팅 했는데요. 그러면 빠지면 어떡하느냐? 빠지면 손절로 대응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1%대 상승 출발. 8만원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8만원. 자, 조금 상당히 흔들림이 있습니다만 블록 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되게 폭락하지 않으면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순간 셀트리온 올라간다. 21만원 매수했거든요. 21만원 단가입니다. 우리 사 들어갔습니다. 어저께 올라가네요. 퍼펙트. 야, 맨날 퍼펙트야? 사면 올라가는데요, 뭐. 그죠? 여러분들,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손가락 밑으로 꼽은 새끼도 좀 있던데. 꼽냐? 보지 마라. 손가락 꼽지 말고. 닥터K는 디스하면 좀 까칠해집니다. 안 보면 되지. 뭐 밑으로 손가락 뭐하러 꼽냐? 그렇게, 그죠? 보여줄 내용이 아닙니다. 핵심 필살기 전부 대방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닥터케이를 응원하시고 싶으시면 좋아요를 걔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 코스피 마이너스 0.15% 하락 출발이고요. 코스닥은 0.13% 상승 출발입니다. 자, 하이닉스가 일단 조금 흔들리고 있고요. 별로 무리 없어요. 삼성전자는 5만원대 빨리 좀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지켜봅니다. 삼성전자 없는 분들 살수 있다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없는 분들 살수 있다고요. 증시 안전펀드가 뭐 1조가 먼저 들어온다 이런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뒷받침해 주려는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안 사고 안 돼요. 하이닉스도 살수 있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지돼 있죠, 화면에. 유료방에서 하는 리딩 여러분들께 체험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다 체험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건 고객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일부분 여러분들께 체험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까 실력도 검증 받았습니다. 모든 분 계신 데서. 그러니까 믿을 사람 믿고 같이 한번 해 보시죠. 혼자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100배 낫다 말씀드립니다. 그건 확신할 수 있어요. 돈 얼마 벌어 드린다. 그거는 말 못하는데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책임진다, 뭐, 죽인다, 들어오면 인생 바뀐다, 이런 헛소리 하는데요. 그런 거안 합니다, 저는. 있는 이야기만 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만. 본인 혼자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어저께 셀트리온 매수 퍼펙트. 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사 계속 했습니다. 샀다가 끊어냈다가 다시 사고, 그죠? 그게 잘하는 거다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전부 수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단가가 82,260원이거든요. 전부 다는 아니군요. 밑에 산 사람들은 수익이고 지금 평단 인근입니다. 올라가면 수익이에요. 셀트리온은 21만원 단가니까, 그죠? 이렇게 돌파하면 좋아요. 돌파, 이거는 팔았는데, 그죠? 됐어요. 포트 양호. 써니님, 들어와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하십시오. 딱 시그널대로 뭐 하라면 하라는 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어저께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혼자서 자꾸 매도 안 해야 되는데 조금 먹고 던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상한가 세방 이런 거못 먹어요. 최근에 같이 하고자 오신 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야, 혼자서 하니까 얼마 먹도 못하고 초반에 다 던졌는데 닥터케이 끝까지 발라먹더라. 닥터케이가 초단타꾼이기도 하지만 끌고 갈땐 끝내주고 끌고 가고 먹어요. 그죠? 아까 수익 공개해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 48% 수익입니다. 상한가 세 방째 딱 던졌어요.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까지 과연 잘 끌고 왔을까? 그죠? 지금은 쉬운 장이 아닙니다. 반드시 옆에 코치가 있어야 됩니다. 회비 아끼려다가 회비 따따블에다가 10배 이상 손해보는 사람도 천재예요. 혼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 또 흔들려. 왜 이래? 이거 좀 가야 되는데.
올라타면 밀려, 올라타면 밀려. 어제도 보시면 그렇거든요. 비교적 고점부에 있어서 그래요. 올라오면 때립니다, 주로. 아마 박스권 매매하는 것 같아요. 위로 올라오면요, 적당히 가지고 있는 물량 위에서 때리고, 내려오면 또 슬슬 사놓고 박스권 매매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관의 국민도. 그죠? 왜? 고점부이니까. 딱 그게 간파가 돼요. 그게. 하이닉스는, 여기만 지키면 문제없어요. 81,000원. 그리고 88,000원. 일단 단기 박스권 예상합니다. 여기를 강하게 치고 한 번에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 여기 빨리 5만원대 여기 빨리 뛰 넘어야 돼요. 그러면 올라갑니다. 5만 한 3천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외국계 들어옵니다. 외국계가 슬슬슬슬 들어와요. No problem. 없는 분 사시기 바랍니다. No problem.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가격에 물려도 돼요. 충분합니다. 62,000원에서나 물리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KMW, 5일선도 안 깨고 잘 가고 있습니다. 양호. 야, 이게 이제 조금, 우리는 많이 먹었긴 많이 먹었거든요. 다시 들어갔어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신나게 하고 있는 종목인데, 5일선 깨지면 좀 곤란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일부 던질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다시 봤습니다. 근데 5G 반드시 있어야 돼요.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5일선 타고 매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일단, 여기가 저항권이거든요. 21만 8천원. 여기 얼마입니까? 21만 6천원이죠? 21만 8천원 인근에 지금 저항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일선 이탈 안 했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한다면, 여러분들 물량 줄이시기를 저는 권유 드릴게요. 아무리 중장기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셀틴 헬스케어도, 이거 보십시오. 와, 이게 정상적인 모양은 아니거든요. 시총 1위입니다, 1위. 코스닥. 이런 모양이. 잡주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하늘님, 카카오 갖고 계십니까? 홀딩. 카카오 홀딩. 돈 있으면 아주 조금 사놓을 때. 돈 있으면 아주 조금. 근데 패스하십시오. 좀 어중간한 위치입니다. 튕겨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겁낼 자리는 아닙니다. 던지지 마요. 이거 던지면 안 돼요. 카카오. 시장 좀 안정되면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 던지면 안 돼요. 셀트리온 제약은, 아,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거. 슈퍼맨, are you there? 말좀 들으세요. 올라가도 칭찬 안 합니다. 조금 눌려주면 해라 했지. 누가 어저께 바로 시간 왜 합니까? 많이 올랐는데. 운이 좋은 겁니다.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중장기로 그냥 가져가라. 이거, 적금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혼자 삐딱선 타면 안 됩니다. KMW 간다! 얘야! KMW 가요! 확신이 있어요. 삼성전자 안산 사람 사도 돼. 요. 회장님, 우리 방에 빅 핸드입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인지 몰라도 죽여요 우리 방에, 그죠?
야장님 정도 사람이 제법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에이, 하이닉스 좀 처진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지수를 좀 미네요. 일단 밀어도 감내할 정도입니다. 왜? 어저께 넘어온 물량들 조져야 되거든요. 야간장 없습니다. 아침에 흔들림 심해진다 그랬습니다. 장막판 흔들림 심해져요. 장막판 장 초반 흔들림 심해져요. 왜? 밤에 아무런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밤에 아무런 장난질을 못 치기 때문에 아침에 흔들어 새깁니다.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돼요. 던졌고요. 야, 이 셀튼 해석이 확실히 좀 약해. 이게 뭐야 도대체? 손실을 봤으라기보다 너무 급등락이에요. 등락이 너무 심해요. 안정성이 너무 없습니다. 이거 무슨 하이닉스는 깨진다. 와. 하이닉스는 안 던집니다. 안 던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안 던집니다. 셀트리온도 안 던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던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마구 흔들립니다. 시장이 마구 흔들려요. 그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어저께 미국이 또 올랐거든요. 어제 미국이 1점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 예, 미국 올랐으니까 사야지 하고 개인들만 사네, 개인들만. 그죠? 선물하고 옵션 어저께 좀 호되게 당해서 그런지 형들한테 오늘 안 달라드네. 참, 까불면 안 돼요, 형들한테. 형들한테 까불면 안 돼요. 숨죽이고 있다가 형들 가는데 탁 올라타야 돼요. 에휴, 코스닥 이거 저항 임박했댔는데 참 크게 밀리네. 0.53이 큰건 아닌데 스트레이트 밀어버리네. 그냥 딱 현재 상황만 보면 그렇잖아요. 코스닥이 크게 밀리잖아. 0.5고 0.3이고. 왜? 코스피는 위로 올라갈 거 남았거든요. 코스닥은 다 왔어요. 그러니까 조정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업종 대표주들이기 때문에 홀딩합니다. 홀딩하고 장 초반에 흔들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경험 못 해본 분들은 장 초반에 이런 흔들림 되게 심하니까 놀랄 겁니다. 조금 아직까지 지켜야 될선 정도는 지키고 있습니다. 노스님 듣고 있습니까? 셀트리온 매수 가능. 말하니까 불뚝불뚝거리잖아. 말하니까. 파요. 흔들기다 했죠. 선물 안 해본 몰라요. 선물 안 해본 모른다고요. 와, 큰일 났나? 왜 이리 빠지지? 흔들기일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딱 들어올리잖아. 촥! 흔들어 제끼고 팍 들어올리죠. 쫄 필요 없습니다. 강하게 들어올리면 올릴수록 양호. 아침에 초반에 한 십몇 분 동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야. 해가지고
쫄아서 던진 사람 또 있을 겁니다. 그죠? 일단 양호. 이렇게 자세하게 시장 분석을 해준 사람 없습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무료로 이렇게 장 초반에 이런 고급 전략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방송 딱 때려치우고 가가 좀 배우겠습니다. 없을걸요? 프로그램도 매도해서 살짝 커브 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날 듣다 봐요. 나중에 초보인지 나중에 초보 딱지를 떼내고 제법 할줄 안다 소리 듣는지 지금까지 들은 것만 다른 데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들은 것만. 우와, 자기 전문가다. 이런 소리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야, 장중에는 미국 선물도 봐야 돼. 얼마나 똑같이 움직이는데 최근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90% 이상 움직인다야 같이. 돈까지 똑같아. 이러면 난리 납니다. 주위에서. 우와! 이러면서. 미국 선물 그거 뭔데? 이럽니다. 아이고, 그런 거 알아야 돼. 이러면서. 쫄거 없습니다. 쫄거 없어요. 코스피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5분봉, 음봉 다 말아올리는 양봉입니다. 양호. 아침에 삼성전자 사악을 했습니다. 또 위로 올라가면 오늘 산거또 먹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매수, 그죠? 강하게 싫어요, 그랬습니다. 강하게 싫어요, 얘들 어저께 보험료 최대한 아끼고 그냥 다 보냈어요. 인버스. 그 중에 환급 받은 사람도 있대. 야, 참 운도 좋아요. 막판에 밀리기 직전에. 인버스 4, 그리고 3전 30% 살렸는데 30% 4, 4말 나오려는데 푹 빠졌거든요. 이틀 전에. 노노노 대기 일단 10% 운도 좋아요. 그분이 현재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이 10%라 그럽니다. 며칠 돼도 안 했는데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일주일. 돈 작은 줄 알아요? 돈 작은 줄 알아요? 나중에 수익 공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막 몇천입니다, 전부 다. 천천, 뭐, 천천천이 그냥 나와요. 천천천. 다 함께 천천천 아니고 천천천이에요. 거의 수익이. 그냥 무대응 하겠습니다. 노 프라블럼 무대응 합니다. 자, 딱딱해 힘들어 죽겠어요. 뭐가 힘든가 하면 인원들이 많은데 일일이 본인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장중에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아, 다른 분한테 고 괜히 피해 갈까 봐. 그런 고운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챙겨야지. 그죠? 누구를 속이려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분들이야. 아무 생각 없겠지만, 이거 밑으로 팍 쳐지면 별로거든요. 근데 여기 단단해요. 단단합니다. 죽일려 들었으면 어저께 벌써 흔들고 난리 났어야 돼요, 사실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근데 포지션 어떻게 됐다? 상방입니다, 외국인 포지션. 그죠? 안 죽여요, 심하게.
살짝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이렇게 이런 장땡봉 안 나온다고 쉽게. 이제 슬슬슬슬 포트 구축해 나가는데 그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뭐 구축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여기 시총 상위 있는 종목들 슬슬 사들어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 핵심 주도군에 있는 종목들, 특히 여기 관심권에 있는 종목군들 많이 사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저기 넣어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지금 현재 어느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IT 전기전자 좀 붙들어놨습니다. 자동차 와 강세, 그죠? 조금 들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네요. 자동차 강세. 왜 강세? 너무 많이 빠졌어요, 솔직히, 그죠? 현대차가 15년 전 가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년 있다가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한번 봐라 그랬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거의 확률, 위에 있을 확률 80% 이상 점칠게요. 그죠? 몇년 이후에 위에 있을 확률, 그죠? 중장기는 이제 하는 겁니다. 한 9만원대 정도 오면. 근데 10만원이네, 벌써. 저기 밑에서 할수 있다 그랬습니다. 벌써. 못 갔던 애들이 돌아섭니다. 못 갔던 애들이. 그죠? 순환매가 그렇게 들어옵니다. 갔던 애들 좀 강하게 안 가고 있고요. 여기 양호하고 일단. 요 정도 양호하고. 여기 관심 가져야 돼요. 핀테크. 반드시. 나머지는 뭐 그만 합니다. 별 관심도 없어요, 현재. 됐습니다. 자, 돈 있는 분들 삼성전자 사요, 하이닉스 사. 괜찮아요? 시장 같아요. 왔어요. 하이닉스 왔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그죠? 하이닉스 왔어요. 관심 있는 분들 샀어요. 노. 현대차 꼭대기입니다. 단기 꼭대기 노. 늦었어요. 돈 있으면 삼성전자나 더 질러. 하늘님. 삼성전자 조금, 하이닉스 조금 나눠서 질러요. 한진칼 어저께 잘 던졌습니까? 어쨌습니까? 아유, 바쁘다, 진짜. 갖고 갔다 했죠? 갖고 왔다 했죠? 이거 마음대로 던지지 마요. 82,400원 깨지면 던져요. 그리고 만약 위로 강하게 가는데 밀리면 그땐 조금씩 챙겨요. 신나게 먹었잖아? Understand? 막 던지면 안 돼. 하늘님 듣고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주식한 지 이제 한 10일 된 분인데 너무 잘하고 있는데 여기 잘 지키면 던질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뭐 적게 먹고 나온다고요, 그냥. 뭐 그것도 나쁘지 않는데 손해 안 봐도 들고 가야죠. 더 먹을 수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깨져야 던지고 물론 뭐 손해 안 봤으면 됐는데 앞에 많이 챙겨 먹었으니까 그죠? 좀 아직 다 던지면 안 돼. 그 대신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공부했잖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열 올리는 겁니다. 3분의 1. 3분의 1더 쳐지면 3분의 1 정도 들고 있어야죠. 5일선 깨질 때 정도 많이 먹었는데 좀 배짱도 부려야 된다니까. 여기 올라올 수 있다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손절도 잘하고 있어서 뭐 됐다 생각합니다만 어떤 분은 손절은 안 하고 먹는 거 그렇게 찔끔 먹으면 되게 제가 혼내는데 니가 뭔데 혼내냐? 코치니까 혼도 내야지. 그죠? 손절도 칼같이 하고 그것도 먹는 것도 뭐 칼같이 먹으면 인정은 되는데 먹을 때좀더잘 먹어줘야 돼요.
KMW 뭐 그만 하고요. KMW도 여기 안에서만 6만 원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어요. 수익님이 듣고 있나 모르겠다. 제법 단타 선수야, 저게도. 아직까지 실력을 검증을 내가 못 해봐가지고. 근데 초짠 아니야. 확실히 초짠 아니에요. 뭔가 포인트를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보니까. 매매한 거다 보면 알거든요. 매매한 거 보면 알거든요. 자, 코스피 메롱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홀딩! 흔들기라 그랬습니다. 흔들기. 그죠? 다른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위험하면 주시, 주시, 주시!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들기! 딱 그랬습니다. 흔들기. 외국인 오늘 매수세 들어온다. 선물도 땡긴다. 양호, 일단. 고스닥 막 거기서 알아서 적당히 있어라. 그냥 빠지지만 말고.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닥터케이크에게 시청료, 슈퍼챗,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유료 회원 가입 문의라든지, 수익률 같은 것, 한번 둘러보시고 싶으시면 링크 걸려 있습니다. 링크 보시면 되고요. 재생 목록 들어가셔가지고 공부할 거리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공부할 거리가 넘쳐납니다. 무료로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필요한 것만 딱딱딱 뽑아놨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장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KMW는 네 번째 먹으러 갑니다. 네 번째. 맨날 먹어요. 맨날 먹어요. 로고송 해야 되겠어.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이렇게. 로고송 하나 작곡해야 되겠습니다. 닥터K가 가수 출신입니다. 싱어송라이터예요, 원래. 그죠? 자, 그렇다면 닥터 K 노래 한 곡을 여러분들께 이거 틀면 되나? 됐습니다. 그건 너무 그렇고요. 시장 양호하니까 그냥 들고 갑니다. 쉽게 안 던져요. 잠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원하신다면 나중에 말미에 닥터 K의 데뷔곡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resh fallen snow.
자, 코스피는 오늘 고점을 일단 돌파한 상태고 약간 눌림목 주려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다 던지고 있고 코스닥이 이게 다 왔다 싶어서 그런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선물은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No problem. 자, 여기 위로 치고 가면 돼요. 자, 오늘 저점만 안 깬다면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그죠? 환율 한번 챙겨볼게요. 환율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했습니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강하게 안 올라갈 겁니다. 지금 달러 강세에 베팅한 거다 많이 싸그라들었을 겁니다. 1200원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개정 상황 플러스 0.13% 상승 중이고요. 삼성전자 없다면 살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살수 있어요. 저점 매수입니다. 이거 할수 있어요. 단기 저점입니다. 단기 저점. 깨고 내려가면 밑에서 또더 받아 넣을 겁니다. KMW와 같은 종목도 한번 치고 가면 조정 받을 때 한번 챙겨 놓고, 적당히 만약에 밀리면 추가. And 셀트리온도 한번 빵 치고 가면 보고 적당히 올라가면 또 한번 챙겨 먹고, 현금 보유 이후에 다른
타이밍 넣은 종목 있는가 봤다가 추가. 셀트는 헬스케어가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합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단타 세력이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타치기엔 진짜 좋거든요. 박스권입니다. 단기 8만원 정도와 셀트는 헬스케어 8만원 정도와 여기 8만 4천원권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하게 못 가서 좀 그렇습니다만 8만원만 지켜주면 크게 우려할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금이 많은 분이라면 여기 8만원 딱 무너지면 7만 한 3천원권이 이평선 20일 지지권이거든요.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빠져나오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요. 다만 한8% 정도의 손실을 더 추가로 감내를 해야 되니 고통은 수반됩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8만원 무너지면 좀 줄였다가 여기 이평선 오면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기서 추가 다시 하면 별 무리 없어요.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 낫다. 저는 그 전략을 드릴게요. 외국계 계속 매도 나옵니다. 기관 좀 받아줍니다만 단기 급등이에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물 받아가면서 그래도 셀트리온이 더 낫다. 그죠?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5일선 이탈할 때가 매도 시그널이다. 단기. 그리고 던졌던 거는 20만 초반 지지하면 다시 사놓을 수 있고 한번더 쳐지면 또한 19만 원대에서 한번더 사놓고 이렇게 한다면 별 무리 없어요. 단가가 어느 정도 되니까 반등 나오면 단기 트레이딩 하는 분도 크게 무리 없어요. 수급이 좀 별로입니다. 최근에 이제 매도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고점입니다. 고점 중에 고점이에요. 단기. 제가 셀트리온 관련 방송을 많이 하니까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댓글로 남겨주시는데. 매도하는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런 뜻인지 그런 걸 암만 올려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그죠? 무조건 차트에 치중합니다. 그게 잘못됐다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확률이 높으면 그걸 못 추중하는 게뭐 크게 잘못 안 됐다 생각합니다.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조금 출렁거리네요. 이것도 단기 박스권이거든요. 8만 천원과 한 8만 8천원 정도 사이에 여기서 박스권 이룰 가능성 좀 있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치고 가면 박스권 상단역이 올라갈 거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조금 더 치고 갈 가능성도 있어요. 하이닉스에 비해서 못 갔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5만을 돌파하면 위로 조금 더갈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외국계 들어오죠. 겁날 거 없습니다. 외국계 들어옵니다. 같이 사들어가야 돼요. 외국인들하고 같이 사들어가야 된다고요.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야. 외국인 사들어오면 겁내지 마요. 그냥 살살 같이 사들어가면 돼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라고요. 겁낼 거 없습니다. 꼭대기입니까? 꼭대기도 아니에요. 돌파하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확연하게 지금 현재 장이 구분이 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SDI까지 전기전자를 확실하게 털어 막아놨고요. 나머지 못 갔던 애들, 많이 낙폭 과대했던 현대차, 연관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강하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들 막 돌아서네요. 은행주들도 많이 못 갔거든요. 많이 못간게 아니라 너무 폭락했거든요. 이런 애들 데리고 오고 철강주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아마 이런 자금은 그죠? 증안 펀드 그런 자금들의 성격이 조금 들어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저평가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나 닥터K는 사가지고 푹 묶고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추세 강한 거 위주로 합니다. 관심 없어요, 아직도. 남북 경협이 조금 들썩거리고 있고 현대건설 우리 팀은 보유하고 있는데 좀더 들고 가라 그런 의견 제시했습니다. 써니님 손가락을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써니님 여기 조금 올라와가지고 손가락 까딱까딱 걸리려 하면 안 돼요. 한번더 치고 갈수 있다니까.
한번 빵더 치우고 간 다음에 좀 먹고 챙겨요. 왔다 갔다 해도 별 무리 없어요. 우리는 많이 먹었는데 본인은 못 먹었는가 모르겠는데, 그죠? 기다려요, 좀. 셀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수익 중이면 적당히 좀 끊어나가라 했는데, 단가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카톡 한번 열어봐가지고, 단가 한번 남겨봐요. 셀트리온 제약 단가 얼마입니까? 아까 분명히 그런 의견 드렸습니다. 카톡에. 6 플러스 1. 센스가 있으시네. 셀트리온도 매수 포인트 나왔습니다. 한 방이 말고 한 번. 그다음 여기 정도에서 반등 나오면 또한 번. 우리는 21만 원이거든요. 4천 원 패스합니다.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들어갑니다. 홀딩. 단가 빨리 단가. 바빠요. 일일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10시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매우 잘못된 가격입니다. 살때 아니에요. 67,500원은. 올라가면요. 올라가면 적당히 끊으세요. 72,000원 인근 가면, 이거야말로 72,000원 인근 가면 절반 정도는 던져요. 더 올라가면 그건 들고 가고요. 72,000 헤딩하고 내려오지 다 던져도 무방합니다. 올라간 거내거 아니다. 딱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확률 반반이에요. 72,000원 가면. 그러면 올라가면 대박이긴 한데 밑으로 푹 처지면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여기 인근 7만원 넘어가는 순간 조금 비실비실한 다음에 던져요. 이거 되게 고점 부위입니다. 잘못하면 푹 처져요. 그리고 돈딱 생기죠? KMW 나중에 리딩대로 해요. 추가하랑 추가하면 되고, 일부 끊는다면 손실이고 수익이고 생각하지 말고 끊어요. 그리고 다시 사놓으면 돼요. 아시겠죠? 본인이 우리 팀으로 왔다는 것은 본인이 이때까지 했던 매매 행태보다 좀 나아지기 위해서 온 거니까 본인의 행태는 이거 인격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금만 수익 나면 조금 물렸다가 내지는 조금만 수익 나면 못 던져가지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상황을 봐서 조금 들고 갈때 들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늘님한테도 해당됩니다. 하늘님, 카카오 던지라 했습니까? 올라가네. 카카오 던지라 했냐고요. 그죠? 이걸 제가 안 보고 있어서 그렇지. 오늘 사 넣는 겁니다. 하늘님. 혹시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 딱 돌파하는 순간 본인 거니까 본인 보고 있어야지. 사 넣는, 아니, 올라가는 순간 사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못사 넣었으면 기다려요. 못 사놓으면 기다리고, 여기 딱 내려오잖아. 하늘님. 15만 9천원. 여기 정도 오면 추가하세요. 너무 많이 말고. 여기 정도 오면 사놓어요. 15만 9천원. 아시겠죠? 15만 9,500원.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써니님, 제가 권유할게요. 운동 시간 4시 이후로 미루십시오. 3시 반 이후로. 장중에 운동할 정신 없습니다. 급변동해요. 던져야 될때 바로바로 안 던지면 먹은 거다 토하고 잘못하면 큰일 나요. 운동 시간 변경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닥터킹 화장실도 진짜 빨리 갔다 옵니다. 손에서 안 나와요, 핸드폰. 밥 먹을 때 손에 딱 앞에 핸드폰 딱 이렇게 해놓고 딱 먹습니다. 무조건 눈은 고정입니다. 그게 요새는 밖에도 안 나가요. 식탁에 앉아 먹을 때도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체해요. 어떨 때는 급하게 막 빨리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왜 저를 믿고 오신 분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으니까요. 믿고 오셨는데 실망을 안겨드리기 싫습니다.
대박은 못 안겨드릴지 몰라도, 그죠? 실망을 안겨드리긴 쉽습니다. 자, KMW도 여기 6만 천원권만 안 무너뜨리면 되는데, 코스닥이 조금 비실비실하네요. 근데 TV를 봐도 그렇고 KMW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거 듣고 하는 건 아니지만 KMW가 5G 분명히 섹터, 그러니까 포트 안에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보세요. 5G, 바이오, 전기전자, 2차전지, 그 다음에 포탈, 그죠? 내지는 SNS, 그죠? 그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골고루 적당히 들고 있는 겁니다. 강세 섹터 정도만 들고 있는 거예요. 시장 내에서. 뭐, 마스크, 뭐, 이런 거 안 해요. 안 합니다. 날라가든가 말든가. 안 해요. 돈이 얼만데 그거 했다가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사고 우리가 내려요. 그런가? 절대 안 합니다. 이제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더더욱 그래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 이러면 호가 별로 없고 이런 건 막 우리가 다 올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거의. 거의 대형 우량주로만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왜? 수익을 많이 내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같이 흔들리고 반등할 때 같이 움직이는 대형 우량주만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반등도 이런 시장과 연동되는 종목들이 시장에 대한 비유만 그러면 정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시장이 완전 박살났다면 이건 완전 줄여 나가면 되는 것이고, 시장이 그만하고 괜찮다 싶으면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별 무리 없어요, 지금.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더 그래요. 자, 코스피는 한 단계 더 치고 가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 다시 돌파 시도 나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만히 있을까요? 삼성전자 없는 분 매수 가능, 하이닉스도 가능. 그에 비하면 이 셀트리온 형제가 참 상당해요, 보니까. 진짜. 뭐 자꾸 반복합니다만, 워낙 고점 부위니까, 그죠? 올라오면 때리고 내려오면 사놓고 이거 반복하는 것 같아, 제가 딱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긴 좀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셀트리온 추가할 수 있어요. 포인트입니다. 올라갔다가 눌렸다. 아까 여기도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도 살 수 있어요. 올라가면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밀리든가 말든가 신경 안 씁니다. 들어갑니다. 그냥 목표치가 남았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 안 하죠. 상대적으로 비실비실거리거든요. 있는 것만 갖고 갑니다. 이거는 있는 것만 갖고 가요. 자, 소니님,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거 제가 못 볼 수도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 주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신경 많이 쓰다 보면 못 볼 수 있는데 7만원권 넘어가면 알아서 조금씩 던져요. KMW도 노 프라브럼입니다. 소니님, 돈 있어요? 돈 있으면 좀 더 사, KMW.
그리고 6만 2천원 여기 넘어가면 더 갑니다. 6만 4천원, 5천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표치가 있으니까 안 던진다 그럽니다. 지금 아주 강한 흐름이에요. 월선도 이탈 안 해요. 월선도 이런 거잘 몰랐죠? 선이님. 월선도 이탈 안 하고 척척척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쫄거 있습니까? 홀딩. 살수 있다 했습니다. 살수 있다. 써니님, 돈 남기지 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질러. 셀트리온까지 세개 나눠서 돈 남기지 마. 요, 세개다 사. 빨리. 빨리. Right now. 야, 하늘님, 이거 갖고 있죠, 카카오. 잘 갑니다. 던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분명히. 내려오면 사놓아요, 알아서, 자율적으로. 공부 많이 한것 같으니까. 여기 적당히 내려오면 이평선 돌아서거든요. 이평선에 딱 붙으면 사놓아요. 꼭다리 쫓아가지 말고. 돈 없다고요? 그럼 그대로 지켜봅니다. 뭐니 없어. 아, 웃겨. 핸드폰 내지는 탭 반드시 사이드로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가능한 한 대기면 컴퓨터 앞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직업이다 생각하십시오. 직업이다. 딴거 제가 아직 개인 생활 잘 모릅니다만 다른 거 없으면요. 3시 반까지는 자리 뜨지 마세요. 직업이다 생각하세요. 돈 규모 어거거거 하잖아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딱 앞에 딱 앉아 있어요. 편안하게 들고 갈 시장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던져야 돼요. 언제든지. 자, KMW는 수익 중이고, 삼성전자 약간 빠져 있고, 하이닉스 조금 빠져 있고, 별 무리 없어요. 셀트리온 올라가 있고, 셀기가 피식피식 그리고 있고, 자, 처음부터 물려온 게 아니라 다들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간 겁니다. 셀틴 헬스케어 빼고 다들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단가 인근 내지는 수익 중입니다. 두 개는 수익, 두 개는 단가보다 약간 쳐졌어요. 그럼 뭐노 프로블럼이지. 하늘 카카오 추가한다고요? 아직까지 대기. 여기 내려오면 추가해요. 아직 멀었어. 16만 원 오면 16만 원 정도 이하부터 차근차근 세 번 나눠서 아시겠죠? 그러지 말고 카카오를 추가하지 말고 삼성전자를 추가해요. 돈 있으면 그냥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그냥 나눠 사요. 그냥 어차피 똑같아요. 뭐 이거 가나 똑같거든요. 카카오도 수익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수익 단가거든요. 단가도 좋아. 주식한 지 10일 된 사람이 아니야 도대체. 참.
요, 레이첼. 반갑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장중에 바쁘고 직장인인데 잘 대응 안 되고 하면 전략을 그렇게 세우면 되잖아요. 너무 급변동 안 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직장인인데 뭐 테마주 한다고요? 돈 그냥 갖다 버리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올라가면 좋죠. 내려갈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보고 있어야 됩니다. 보고. 그거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그냥 적당히 사가지고 아침, 점심, 오후 한번 정도 이렇게 딱 봐도 돼요.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면 됩니다. 맨날 못 보니까. 아니면 한 시간 한번 정도 화장실 갔다가 한번 좀 보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아, 나 참, 셀틴 헬스케어 참 징글징글하다. 향복, 음복, 안지 4일째 됐대. 그렇다면요, 하늘님은 여기 올인하세요. 하늘님은 감각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 저 그냥 칭찬하는 사람 아닙니다. 매매 포인트가 조금 아직까지는 서투른 게 있긴 있는데, 비교적 몇년한 사람보다 나은 면이 훨씬 많아요. 손절 못 하거든요, 사람들이. 조금 막 까진다 싶으니까, 셀틴 헬스케어도 뭐 던졌다 했잖아요. 뭐,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좀 흔들흔들한다 싶으니까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은 빨라요. 그러니까 8만 원 정도 깨지면 던지고 하기서 뭐 한진 칼 들어가고 신나게 먹었으니까 뭐 상관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너무 빨리 다시 사놓고 그렇게 하지 마요. 한진 칼도 팔아먹고 빨리 좀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좀 눌려주면 그때부터 사 들어가야 돼요. 파는 것도 한방 말고 착착 너무 많이 빠지면 다 팔아보면 되지만 조금 눌려주고 난 다음에 착착착 사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시장은 현재 코스피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비교적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숨 고르게 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152억 사 들어오고 있으니까 양호하고 역시나 선물을 사 들어오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선물 옵션 해외 선물 옵션이 개장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알아서 생각한 대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체적으로 전략 수립되는 대로 움직일 가능성 높으니까 외국인이 상방향이다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적절히 조절하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반드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주말인데 잠깐 머리 식히시고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닥터 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